시간 다 됐네. 투팽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컨셉으로 촬영되고 있는지는 알 계세요? 알겠죠. 알겠죠.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혹시 여름 스포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오, 좋아요. 여름 스포츠요? 예. 골프? 골프? 살짝 개그해주시는 게 참 귀여우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거짓 방송하지 마세요. 오케이, 대본 막 쳐다보지 말고. 앞에 찢어져. 네, 사실은 지금 노... 죄송합니다. 다리 오므려줘. 일단 밖에 춤도 어떻게 가실래요? 잘 가야죠. 말려서. 네, 잘 가야죠.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좀 전에, 예. 좀 전까지 네 분이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잘해서. 네.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분의 부족했던 점을 굳이 꼽자면? 굳이 꼽자면 네. 네, 시선 처리가 좀 아까웠어요. 아, 그럼 우리 태경 씨는 시선 처리? 네, 제가 시선 처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살짝 벗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네. 깜짝이야. 같은데 그 중에서 재범 씨. 네. 보여주기 싫어요. 왜요? 비싸거든요, 저. 아. 건강하면 안 하지. 그러면 물건만 받는 사람 됐잖아. 좋아, 좋아. 네. 조금 다 얼굴 바뀌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알아봤어요? 팬 여러분, 제가 열심히 DJ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차를 좀 연습하고 진짜 멋지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잊지 마시고 기다려주십시오. 예, 기다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시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Why do you need new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Why do you need news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저녁 강남의 한 클럽 앞인데요. 길게 늘어선 행렬 보이시죠? 그리고 어느새 클럽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그런데 오늘따라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수많은 여성분들이 클럽을 찾은 진짜 이유, 그녀들이 기다리는 그 남자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볼수록 에너지가 샘솟는 그룹 에너자이저 그룹 2PM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어떤 자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대현군. 예. 저희가 모델로 있는 의류 브랜드의 그렇죠, 프로모션 및 런웨이 파티에 저희가 게스트 초청이 돼서 또 이렇게 멋있게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훌륭한 바디를 자랑하는 2PM이 모델로 활동하는 의류 브랜드의 프로모션 행사, 2PM의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패션쇼에는 특별한 분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않는 그는 바로 니코 씨입니다. 니코 씨를 환영하는 팬들의 함성소리 정말 대단한데요. 당당한 워킹에 이은 깜찍 포즈, 뒤이어 등장하는 여자 모델과의 커플 포즈도 완벽합니다. 이런 그 패션 그 모델들이 함께하는 런웨이를 예,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잘 되게 잘했어요. 어땠어요? 떨리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떨렸어요. 왜냐면 연습도 못했고. 그냥 떨렸어요. 그럼 제가 멤버들이 보기에 어땠다? 못 봤어요. 아, 이게 못 봤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 못 봤어요. 니코 씨 죄송합니다. 지금 왔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볼까요? 함께 가시죠. 보시죠. 2PM 리액션 정말 대단하죠. 드디어 시작된 2PM의 공연 타임. 2PM의 노래에 맞춰 클럽 안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재범 씨의 퍼포먼스. 재범 씨의 초콜릿 볶은 퍼레이드. 지켜보던 여성 팬들 여기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다시 와도 환상적인 식스팩. 이 부러울 따름이네요. 무대가 좀 좁아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만큼 열정이랑 에너지로 채웠어요.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있어요. 내일 우리 우영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영한테 생일 축하하다고. 자, 어제가 바로 우영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야, 미리 축하 한번 하죠. 네. Congratulations. 21번째 생일을 맞은 우영 씨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우영 씨의 소감을 안 들을 수 없죠?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는 7명 2PM밖에 없어요. 진짜? 네. 당연히 가족들도 있지만, 저희 지금 주위에는, 팬분들은? 너 조용히 할래? 그렇습니다. 2PM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only you, 팬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주는 팬들 앞에서 어느 순간보다 최선을 다하는 2PM. 팬들도 2PM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겠죠?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세요. 네! 재범 씨의 터프한 인사에 살짝 당황하는 멤버들. 저도 당황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